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뼈에 아주 좋은 시금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 80대면 점점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뼈 안에 이제 골밀도가 많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게 되면 뼈가 부러지면은 골밀도 그만 좀 좋으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안 좋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잘 몰라요. 그럼 한번 심하게 넘어지면 아예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뼈그 관리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휴대폰 보다가 뭐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요. 한 2m 넘는 데 떨어졌습니다. 떨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병원 가면 정형외과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70대 분이 넘어지고 오셨는데 안 낫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이 막 살도 남자분인데요. 살도 뭐 20kg짜리 말고 40kg짜리 쉽게 막 들고 하셨는데 그분 집에 놀러도 한 번씩 갔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못 되겠답니다. 그만큼 뼈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시금치가 칼슘도 많이 있고요. 보면은 비타민 K도 많아요. 칼슘은 뼈를 좀 튼튼하게 주고요. 비타민 K는 칼슘 성분을 그죠 잘 흡수하게 해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또 이게 치매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철분이 함유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살찌는 걸안 좋아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 조절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산부한테도 좋아요. 임산부들이 보면 요 안에 또 비타민 A라든지 C라든지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또 엽산이 들어있어가지고요. 태아 신경관계 결손을 예방하고, 유산이라든지 조산에 또 예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섯 번째예요. 비타민 B도 많고 C도 있고요. E도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함유가 들어있어가지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모발에 요즘 머리 빠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안 그래도 머리 별로 없는데 자꾸 머리 빠지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모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 요즘 보시면은 휴대폰도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휴대폰 많이 보거든요. 요게 루테틴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 종류가 뭐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은 하루에 한 종이컵 있죠? 데쳐 가지고요. 종이컵 한 반컵 정도. 작은 접시 있죠? 작은 접시에 한 접시라도 그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뭐 된장찌개 같은 데 잡아넣어도 되고요. 또 김밥 할 때도 옛날 엄마들 보면 막 시금치 여주더라고요. 김밥 할때 여도 되고요. 요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시금치가 뭐 우유라든지 두부라든지 같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결석이라든가 여러 결석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혼합해가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몸이 찬 분들 있죠. 뭐 수족냉증이나 몸이 찬 분들은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라든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유라든지 이런 건뭐 칼슘이 많아요. 근데 우유가 칼슘을 하루 권장량을 먹으려고 하면 거의 한 1리터 가까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1리터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멸치도 먹으려고 하면 100g에 200g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시금치는 또 채소이기 때문에 뭐반 접시 정도는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금치를 또 텃밭하신 분들이 시금치를 한번 심어보세요. 심어보면은 이게 시금치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초에 심어가지고요.
지금 이래 먹고 있거든요. 시금치는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땅 자체가 보면 좀 노란 거 있죠. 그런 땅들은 대부분 다 그 산성 토양이라 보면 됩니다. 좀 시커먼 땅은 좀 알칼리 성분이 많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노란 땅에다가 심으실 분들 계시잖아요. 텃밭 하다 보면 3m 땅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퇴비 뭐 농협이라든지 농협방관 팔아요. 가축분 퇴비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죠? 수송되는 그거 뿌려가지고요. 한 20일이나 있다가 그래서 토양하고 섞어 가지고 그 줄뿌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제 상추 씨앗 뿌리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요 간격 있죠. 간격 한 20cm 하고요. 줄뿌리기를 하면 됩니다. 줄뿌리 하기 하면 시금치는 요즘 같은 경우 지금도 뿌려도 돼요. 지금 3월 오늘 29일이잖아요. 그죠? 요 간격을 한 20cm 하고요. 고를 타시 가지고 제가 상추 뿌리듯이, 그죠? 살살살 열 뿌리면 됩니다. 고래 뿌리시고요. 그럼 한 달 하면 먹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분들 미끄럼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당장이라 내일 뿌려야 되는데 미끄럼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뿌려놓고요. 그, 가죽부 대부분 미리 사가지고 밭에 있잖아요. 저렇게 시커멓게 모아놓고요. 한 보름쯤 있으면 저게 가스가 날아가거든요. 그럼 이게 보름 되면 발화가 됩니다. 발화되면 그것도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물 있죠. 요거 이 녀석이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수가 안 되는 땅 말고요. 배수가 안 되더라도 골 타면 됩니다. 골 타시고, 요런 식으로 싹 뿌려가지고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 감으면 돼요. 시금치가 노랗게 된다 하시면 있거든요. 왜 노랗게 되냐면 이게 산성토양일 때 노라야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유기질이 적으면 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속 감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좀 약간 달게 심으면 돼요. 저도 빡빡하게 여기도 뭐 빡빡하잖아요. 그죠? 이걸 막 속 감먹었잖아요. 제가 이거 그냥 하루 먹을 때 요런 크기 있잖아요. 그죠? 혼자 기준입니다. 혼자 기준 같으면은 요런 거 한 좀 큰 거 기준 자가 다섯 개 쓸 게만 뭐 돼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 15개 정도 뜯을게요. 이 정도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면은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또 뜯고, 이거 뜯고 나서 물을 또 줄 겁니다. 그, 화학비료는 웬가나마 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화학비료는 토양을 자꾸 산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비료는 또 결국에는 그게 화학비료 주는 사람이 먹잖아요. 쉽게 말해서 화학비료 자체가 그 음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가공식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해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유기질 퇴비는 그래 관리하시고요. 밀양호수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작물이 잘 자라면 밀양호수 중요합니다. 칼슘이라든지 칼륨 이런 거는 바나나 껍질 있잖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란 껍질 있잖아. 그런 거를 중간에 쭉 뿌려놓으면 됩니다. 뿌려놓으면은 뿌려주고요. 물을 한 번씩 자주 주면 됩니다. 요만하면 제일 먹겠네요. 오늘도 제가 물 또 왔거든요. 물을 주면요. 시금치 물을 또 좋아합니다. 주면, 이 안에 이제 시커먼 탭이 있죠. 위에, 그죠? 이게 또, 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녹거든요. 시금치가 또 이 유기질을 먹죠. 오늘 제가 시금치 좋은 점하고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 거의 마트입니다. 마트. 좀 있으면 이제 한 지금도 지금 나오는 게 상추, 시금치, 춘채, 재미, 파, 고추도 좀 있으면 잘라보면 되죠. 텃밭 하신 분들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